지금 후다를 만들려고요. 지금 원단이 얇아서, 원단이 두꺼우면은 우라를 밑에다 놓고 박는데, 원단이 얇아서 그냥 박습니다, 이러면서. 넓이는 2인치로 하면 됩니다. 2인치. 2인치 좀 못되게 해도 되고요. 우산을 만들었고요. 입술을 만들 겁니다. 입술. 입술은 8분의 7만 따가면 됩니다. 8분의 7. 8분의 7입니다. 넓이가. 그래서 그대로 접어줍니다. 같이 똑같이. 그러면 이제 이놈을 박을 때도 이렇게 박는 거예요.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렇게 박고, 뒤집어서 박겠습니다. 박아보면은 야수가 있습니다. 박을 때 주머니 먼저, 여자 주머니 같은 경우는 한 5인치 반만 하면 됩니다. 5인치 반만. 근데 이제 원래 옷에다가 하면은 이렇게 막 진하게 칠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실도 검정실을 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이게끔 해서 초보자도 금방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남은 거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주머니가 되겠고요. 그래서 알 수 있게끔. 이거는 6mm 정도. 그래서 이것을 앞판이라고 생각하고요. 앞판이라고 생각하고 주머니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다 생각을 하고 후다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주머니 뚜껑이라고 그러죠. 여기 주머니 뚜껁에다가 이렇게 놓고 6mm 정도 됩니다. 6mm. 예. 여기에서요. 지금 주머니 뚜껑이 이렇게 닫혀야 되잖아요. 이렇게 닫힐 거니까 박을 때게 아래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해서 놓고 아까 표시한 점 있죠? 표시한 점하고 여기를 뚜껑하고 딱 맞춥니다. 후다라 그러는데, 일본말로. 이거 여기를 정확하게 박아줘야 돼요. 딱 박을 때게. 자, 요 위치를 표시해서 놓고, 그대로 박은 선 위에다가 그대로 박으면 됩니다. 빨리 박지 말고요, 천천히. 정확하게 박아줘야 돼요. 잡고 이쪽에도 박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박을 때는 이렇게 놓고 이걸 들고서 이 부분보다 약간 들여 박아줘야 돼요. 한 반땀 정도, 1mm 정도 조금 들여서 박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걸 들어주고. 노르발 하나가 조금 더 되죠? 노르발 하나가 5mm니까요. 여기서 정확하게 이렇게. 요걸 들고, 안에 지 시접을 제껴주고, 쭉 박고 있는 거예요. 여기 주머니 뚜껑보다 약간 한 0.5mm 정도 덜 박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여기다 표시를 해놨죠? 조금 덜 박아주면 됩니다. 이 정도 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5mm, 6mm, 6mm니까 12mm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벌어집니다. 잘못하면. 좀 적게끔. 1cm가 조금 더 되나요? 안 되게끔. 이렇게 박아주고, 여기를 이렇게 가르는 겁니다. 위에서. 여기서 Y자를 만들어줍니다. 정확하게 Y자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뒤집었을 때 보면은 이건 지금 안쪽으로 나오는 거죠. 안쪽 시접. 뭐 여기는 이렇게 되니까 주머니 뚜껑이 이렇게 되니까 주머니 뚜껑은 놔두고 이것만 이렇게 빼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죠. 여기가 제가 이거 조금 덜 박아라는 이유. 저쪽에서 주머니를 많이 짤 때는요, 주머니를 좀 섬세하게 짜고 싶을 때는 주머니를 저쪽에서 박아와가지고 먼저 여기서 가위질을 해가지고 입술을 이렇게 반듯이 놓고 다려가지고 일을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괜찮죠?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네, 주머니 하는 방법은.